자, 57번 지문은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실력으로는. 그래서 틀렸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이 글의 내용, 그리고 문제 출제 포인트를 잘 살펴보면 되는 거야. 자, 1번 문제 보죠.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한다 그랬죠? 내용이 확실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야, 독해하면서. 근데 내용이 긴가 민가 하면, 이게 틀렸다 이렇게는 안 가잖아요. 긴가 민가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 단어의 반대말을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번이 destroy잖아, 파괴하다잖아. 그런데 이게 이상해. 그러면 반대말 집어넣으면 돼요. 보호하다, 이렇게 protect. 물론 B번이 정답은 아니지만 protect. 일단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 반대말을 넣어봐야 돼. 알았죠? 다음 이제 2번 문제는 메인 아이디어인데, 메인 아이디어도 마찬가지예요. 키워드 어쨌다, 그렇죠? 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야, 주제 문제는. 자, 그러면 지문을 보도록 하죠. 슈퍼버그, 슈퍼박테리아죠, 그렇죠? 그러니까 슈퍼박테리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쉬운 질문인데, 배경 지식이 없다면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얘는 박테리아입니다. 이런 박테리아인데 동격이고, 그렇지? 이런 박테리아입니다. 어떤 박테리아냐면 계속 변화해 왔던 거예요. 방텔리아라는 방식 안에서. 자, 렌더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메이크로 바꿔서 해석하면 돼요. 4형식으로 쓰이든 5형식으로 쓰이든 메이크하고 똑같아.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면 항생제가 그들의 비효과적이도록 만들어왔던 방식 안에서, 그러니까 박테리아를 공격하는 항생제가, 그치, 비효과적으로 만드는 방식 안에서 계속 변화하는 박테리아가 슈퍼박테리아인데, 얘네들은 어시리어스, 심각하고 증가하는 위협이에요. 전 세계 곳곳에. 누구에 따르면? 이 사람에 따르면. 무엇에 대해서? 보고서인데, 무엇에 대한 보고서? 엔티바이오틱 리지스턴스. 그러니까 내가 배경 지식이 없다면 이 지문이 왜 어렵냐면 이 단어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항생제 리지스트가 저항하다니까 내성이에요, 얘가.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거부터 가봅시다. 강민아, 항생제 내성이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치? 인간에게 굉장히 불리한 단어다 라는 걸 일단 알아야 돼. 자, once, 한때, 일반적인 치료들이죠. 이것도 이제 길어요. 무엇에 대한 치료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노레아, 인질, 성병이죠. 여러분들 이제 성병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고노레아 같은데 한번 딱 걸리잖아요. 평생 증거가 나와요. 그래서 무슨 검사하면은 고노레아 예전에 걸린 적 있어요? 이렇게 항상 물어본다, 병원에서 물어보면. 거기서 막 고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걸리고 군대 가서 병원 가고 많이 했었죠. 우리 때 말고 여러분, 아버님 때 말고 할아버지 때들. 알 필요 없어, 고노레아가 뭔지. 나중에 이제 병원 갔는데 고노레아 그러면 아 하면 되는 거야. 자, 뭐에 대한 일상적인 뭐 창자와 요로 간염, 폐렴, 신생아 간염, 인질, 고노레아 이런 병들 뭐 읽을 필요 없고요. 이거 왜 읽을 필요가 없죠?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문제에 따라서 얘네들은 더 이상 워킹하지 않는데요. 작동이 안 되고 있대요. 노롱거 워킹. 다시 말하면 이펙티브, 이렇게 하면 맞는 거네요.
뭐 여기서 보면 뭐 일반적인 치료 중 당연히 안 먹힌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딱 여기서부터 우리가 느낄 때 일반적인 치료제는 당연히 안 먹혀요. 그렇죠? 그대로 와야 되는 거야. 항생제 내성이 있으니까. 자, 계속 갑시다. 박테리아는 어떤 능력을 갖게 되었는데 파괴시키는 능력을 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생제를 파괴시키는 능력을 바로 그 박테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생제를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스트로이 얘도 맞는 것 같고요. 박테리아는 유전자 까지 개발시켰어요. 저항을 위한. 다음에 say가 나오면 그냥 말하자면이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의 내성을 만드는 유전자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러한 유전자는 보호해요. 박테리아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까요? 슈퍼박테리아? 박테리아죠. 이렇게 해서 항생제가 쫙 침투하면은 얘가 못하게끔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우리가 뭐 잠깐 얘기를 하면은 약을 먹을 때 아플 때 먹어야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안 아픈데 약을 먹으면 내성이 생겨요. 얘네들이 균들이 이렇게 보호막을 쌓고 있어. 그래서 항생제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보호막을 뚫고 활개를 칠 때 약이 들어가야 죽는 거거든. 그래서 아플 때 먹어야 되는 거야, 약은.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다음에, 어디 하지? 여기 한 지네틱. 유전적인 어떤 뮤테이션, 변형은 아마도 가능하게 할 거예요. 박테리아가 효소를 만들 수 있게. 어떤 효소냐면 항생제를 비활성화시키는 효소를 만들어낸대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항생제를 비활성화시킨대요. 비활성화시킨대. 자, 뒷문장은 앞문장을 계속 지지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항생제가 들어갔으니까 인액티브하게 만드는 게 디스트로이 맞겠죠. 그치? 여기까지 내용은 뭐냐면 박테리아 입장에서 항생제를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입장이야. 그렇죠? 박테리아 입장에서 여기 항생제가 들어오면 이 항생제를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5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이제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박테리아가 항생제를 공격하는 내용이 아니라 좀 다른 내용이 나와.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생존하고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또 나오는데 다른 방법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경 지식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알아두면 좋은데 없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어요. 자, 유전자 변형은 아마도 프리저브 할 거예요. 보호할 거예요. 그 공격 대상을, 타겟을. 그 공격 대상이 뭘까요? 항생제겠죠. 그거를 보호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럼 엘리미네이트의 반대말, 프리저브의 반대말이 엘리미네이트잖아. 보존하다의 반대말은 제거하다잖아. 그래서 제거할 거예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반대말로 집어넣을 때. 그럼 그 타겟셀은 뭐, 그 타겟은 뭔지 이제 가르쳐 주겠죠. 대절로. 비서포즈도 2 나오면 그냥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윌로 해석하면 돼요. 독해에서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로 여겨진다 이런 뜻이 있잖아.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로 여겨지다.
독해할 때 뭐뭐로 여겨지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아무튼 독해할 때 그냥 밀로 해버리면 다 해결된다는 얘기야. 자, 항생제가 공격할 것이 그 목표물을 프리저브 한대요. 계속 가볼게. 프리저브 한다라는 것은 보호한다라는 얘기니까 어쩌면 킵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프리저브의 동의어가 킵이잖아. 유지하는 거고. 그러니까 슈퍼박테리아가 어떤 특정 부분이 취약점이라는 걸 연구원이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항생제를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슈퍼박테리아 입장에서는 그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계속 공격 당하겠죠. 이 새끼 딱 보니까 여기가 약점인 거야. 여기가 약점이 딱 발견이 됐어. 그리고 여기에 항생제를 집어넣어서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얘가 그걸 알고 뭐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야. 지가 지 스스로 그 약점이 되는 것을 없애버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바이러스예요. 어떻게든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살아남으려고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약점을 없애버리면 항생제가 공격할 텐데 공격할 대상 그 타겟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는 내가 항생제라고 잘못 얘기했죠. 그 타겟이 뭐예요? 이 약점이 있는 타겟입니다. 이것을 제거해 버려요. 항생제가 공격할 수 있는 그 타겟. 그래서 여기 이때 더 타겟은 항생제가 아니야. 이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잘못 설명한 거예요. 자, 박테리아는 아마도 발달시킬지 몰라요. 내성을 5개에서 6개의 항생제에 대한 따라서 치료 과정에서 당신은 아마도 알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항생제를 당신이 선택할지 which one to 정사 이것도 그냥 읽으면 돼요. 의문사, 얘가 의문 형용사고 통째로 의문사 to 정사 쓴 거야. 어떤 원, 항생제를 선택해야 될지 당신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슈퍼박테리아라는 게 항생제가 안 들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튼 슈퍼박테리아 두 개는 배웠네요. 항생제가 들어오면은 공격을 하고 두 번째는 자기의 약점이 발견되면 그 약점도 스스로가 다 없앤다. 타겟이 되는 부분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박테리아는 accumulate, 내성을 축적해요. 뭐 함으로써? 새로운 유전자를 개발함으로써 그런 유전적 특징이 우리에게 대항하듯이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gainst를 썼죠. 그러니까 우리 반대 방향으로 작동해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거니까. 자, 마지막 거의 뭐와 마찬가지로 과학 소설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그만큼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과학소설에서나 나올 듯한 일이, 그쵸? 그런 것들이 박테리아가 계속 지금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 보면 1번 문제는 10번이었고요. 2번 문제, 메인 아이디어. 키워드, 뭐뭐 했어요. 어쨌어요. 입니다. 그럼 키워드가 박테리아죠. 그쵸? 자, 그래서 보기에 딱 보면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쵸? 이게 좀 어려웠어. 저 슈퍼박테리아가 들어간 거 A번하고 C번이죠. 그럼 얘네들이 어쨌는데 라고 하면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은 무엇의 결과야? 앤티바이오틱, 항생제 남용의 결과입니다. 맞잖아. 이것 때문에 생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 안 팔잖아요. 항생제는. 그치? 맞는데 언급이 안 됐어요. 항생제 남용이라는 말이. A번, circumvent, 교묘히 피하다죠. 그렇죠? 항생제의 파워를 교묘히 피할 수 있다. 다 피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이 A번. 그래서 항상 키워드 생각하세요.
제목이나 워드 뭐뭐 했어요. 키워드가 뭐뭐 했어요. 요거를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안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는 거야.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보니까 항생제 플러스에 저기 뭐 박테리아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잖아. 그치? 다 이겨내고. 그치?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